청불 영화로 무려 600만 관객을 넘은 영화 아저씨 감독의 신작 악질 경찰이 개봉했습니다. 악질 경찰은 무려 9년 전 아저씨 때 복수극을 잊지 못하는 뻔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영덕 리뷰 한 줄 평은 하는 것마다 애매하다 애매해. 애매하기 그지없는 악질 경찰이었지만 흥미로웠던 연출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BGM의 사용을 최소화한 부분입니다. 음악으로 감정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임에도 미안해요. 방해되죠. 리얼리티를 살려 깔끔하게 연출하고 정말 필요한 씬에만 강렬한 BGM을 사용해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켰죠. 더불어 액션씬도 눈의 즐거움을 위해 과장된 액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까지 한 액션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총도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등장하죠. 그럼에도 관객의 심리를 쥐었다 펴면서 오락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과거 아저씨를 보면 장면을 멋있게 연출하는 방법을 아는 감독임에도 실험적으로 MSG를 버리고 리얼리티에 다가선 연출이 상당히 인상 깊었죠. 그러나 제가 이 영화를 애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영화 악질 경찰의 단점 두 가지. 첫째, 특별할 것 없는 복수극. 악질 경찰을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몇 개 있으실 겁니다. 서스펜스는 끝까지 간다를 연상케 하고 조피로와 미나의 관계는 이정범 감독의 전작 아저씨를 연상케 하고 권태주의 냉혈한 이미지는 내부자들의 조상무 캐릭터를 떠올리게 하죠. 이제 영화도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시대인가요? 영화가 가지는 특색도 없고 다들 어디선가 본 듯한 캐릭터들로 가득해서 뭔가 리뷰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악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주인공과 악역의 적절한 밸런스가 영화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배우 박해준 씨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캐릭터 자체는 글쎄요. 범죄 영화에서 소비될 만큼 소비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지나지 않아 참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스토리가 막 특별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봐온 복수극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이야기도 단순해서 1시간 반이면 끝낼 수 있는 걸 이것저것 가져다 붙이면서 2시간이 넘도록 질질 끄니 지루하고 길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뭐 가볍게 보기엔 괜찮은 영화가 될 수 있었지만 세월호 사건을 다루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영화라서 더더욱 애매한 영화가 되어버렸죠. 둘째, 애매한 연결고리. 영화 악질 경찰에서는 상업 영화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 없는 세월호 이야기를 과감하게 꺼내놓습니다.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사건을 먼저 꺼내는 용기는 높게 사고 싶지만 그만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결국 세월호 이야기만 빼면 완벽한 영화라는 평도 받을 만큼 세월호 사건과 전체적인 스토리의 연결고리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선 신파 요소를 위해 억지로 넣은 건가? 하는 불쾌한 생각까지 들 정도죠.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지만 감독님의 실험적인 연출과 용기를 볼 수 있었던 악질 경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한국 범죄 영화가 더 발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리뷰도 궁금하시다면 딩고무비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로 다시 봐요. 안녕! 딩고!